이렇게 전지 담은 거랑,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배추, 백김치 한 포기 제가 담았었잖아요. 어머, 맛이요. 기가 막혀요. 기가 막혀요. 너무 잘 담았어요.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담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보시면 배추를 밑으로 놓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과, 배 이런 것들은 먹을 게 아니잖아요. 얘네들은 국물만 내는 거니까, 요 아이들을 이렇게, 이 아이들을 요 위로 해주세요. 그리고 보관을 하실 때는 이제 저가, 이거 한 이틀, 3일 됐죠? 3일 정도 된것 같아요. 제가 날짜를 안 봐서. 제가 보니까 요즘 날씨는 그냥, 아주 식이 안 드실 거면 하루나 이틀 있다 넣으시면 되고요. 저는 이제 그냥 바로 먹고 싶어갖고, 그리고 맛이 어떨까, 이렇게 싶어갖고, 제가 한 3일 정도 요 밖에다 내놓은 것 같아요. 그랬더니, 어머, 세상에, 얘 첫날 내가 먹어봤거든요. 그런데 맛있어요. 그리고 둘째 날은 좀 야리꾸리한 맛이 나더라고. 왜냐면 이게 아직 익지가 않았으니까, 그 중간 단계니까. 그런데, 어머, 오늘 뭐 맛을 보니까, 오늘 먹어도 돼. 아우, 예, 성공했네. 이거, 키포인트는 여러분, 물김치, 무조건 물김치는 그래요. 물김치를 하실 때는 뉴스가 약간만 넣으세요. 설탕 넣지 말고. 그게 이제 키포인트고,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, 여러분, 이렇게 우거지가 이제 김치냉장고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요게 이제 우거지가 질수 있으니까 요 위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꼭 이렇게 덮어서 보관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액기스를 넣으실 때에는 조금만 넣으셔. 왜냐면 이 액기스가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긴 하지만, 얘네들이, 어우, 진짜 지금 제가 맛봤는데 너무 맛있네. 이제 이런 액기스들이, 과일 액기스는 좀 덜한데요. 약초가 들어간 그런 액기스는 나중에 익고 어느 정도 되면 쓴맛이 나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넣지 마시고, 과일 액기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넣으세요. 뭐 이게 더덕 액기스, 도라지 액기스 넣으시면, 막 그런 거 약초 같은 거 넣으시면 금방 먹는 거 괜찮아요. 그리고 이게 몸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섭취를 하시면 좋은데,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기에는 약초 액기스는, 우리가 단독으로 먹던지 아니면 금방 먹는 거, 그런 거를 드시고, 요런 게 지금 이렇게 백김치 아니면 뭐 이런 깍두기 뭐 이런 거할 때는 과일 액기스, 그런 거를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 이거 맛있네요. 꼭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드셔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랄게요. 어머, 세상에, 너무 잘 됐다. 맛있게 잘 됐습니다. 비법은 여러분, 뉴스가 약간 드셔요? 그 다음에, 자, 우리 이거, 짠지 담았잖아요. 여러분, 짠지 제가 어젠가 그제 담았죠? 이게 보니까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근데 봐봐요. 무가 한이 정도, 이 정도 된 아이들은, 뭐냐면, 조금 더 절여도 돼요. 그 절이는 정도를 어떻게 아시냐면, 얘가, 이렇게 탄력이 있어. 이렇게. 여러분 봐봐. 이렇게 보면 얘가,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해서 그런데 휘어져, 휘어져. 이랬을 때다된 거예요. 근데 봐봐요, 여러분. 이거는 덜된 거야. 덜된 거야. 이렇게 보시면 이큰 거는 덜된 거야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, 이거를 뭐또 어디에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. 이렇게 뭐냐면은, 이제 이거를 봐봐요. 전문가분들은 한 이틀 정도 하신다 가는데, 그거는 좀 봐가면서 해야 돼요. 왜냐면 이 무에 따라서, 이 무는 봐봐요. 요런 거는 다 절여졌어. 이 정도면은 이다 절여진 거예요. 그럼 이 정도면은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왜 이렇게 안 절인 거는 왜안 되냐면, 이게 뭐냐면 밖에 놓고 먹을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이게 뭐라 하냐면은, 수분이 자꾸 빠져나와서 고마지야. 여러분, 고마지 끼잖아. 그 고마지가 낄수 있어요. 이 수분이 계속 나오니까 싱거워져서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. 자, 이렇게 자그마한 애들은 여기다 위에다 올려. 얘네들. 요거는 덜 됐네. 이제 이게 보면은, 이런 거는 잘 됐어. 낭창낭창하니 아주 좋아요.
조그만 애들은 그렇게 해갖고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다 됐어, 다 됐어.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위에다 올리고,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, 자 이거는 덜 됐어, 여러분 이게 큰 거는. 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밑으로 깔아, 큰 거를. 예, 이거는 다 됐는데 얘네들은 안 됐잖아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, 아이고 우리 소금 양이 또 어디 갔어? 아이고야, 힘들어. 에이, 자 이게 보시면은 잠깐만요, 좀 흔들려도 이해하세요. 어쩔 수 없지 뭐.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.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.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요 위에다 얘네 소금을 뿌려. 그래서 이 밑에다가 얘네들을 한 다음에 이 자그만 애들 다 절여졌잖아요. 얘는 위에다 이렇게 놓으셔. 위에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이것도 요령이에요.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. 이제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, 나중에 아 이게 지금 이틀 3일 절여졌는데 이러면 이제 큰 것들이 안 절여져서, 이런 것들이 안 절여져서 이제 뭐냐면은 수세미로 참 여러분 그거 수세미로 팍팍 닦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저장하는 거는 그냥 약간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. 나중에 또다 씻어서 먹잖아요.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시고, 이제 뭐냐면 이거를 또 어디 삼천포를 했네. 하여튼간 이렇게 하셔갖고, 아 보통은 이틀을 절이라 하는데 그거는 무마다 달라요. 이렇게 큰 무들은 더 절이셔야 돼요. 이게 좀 낭창낭창 이렇게 약간 휘어져야 돼. 이게 낭창낭창 이렇게 휘어져야 돼요. 그때가 딱 좋은 거예요. 동치미도 그렇게 담으셔야 돼요. 그렇게 안 하면 뭐냐면 고마지가 낄수 있다는 얘기예요, 여러분. 자, 그리고 고마지 안 끼는 방법은 이제 완전 편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, 행복하십시오.